35번째 주제죠. 주제는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타입이 있죠. 데이터 타입은 may have입니다.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까요? may have method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이남 그래서 myenu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뭔가 implementation 했겠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겠죠? 그런 다음에 impl enum, myenum, enum 해서 여기다가 뭔가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펑션 쭉 들어서 이렇게 주고 또 펑션 해서 쭉 들어서 이렇게도 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닫아야 되겠죠? 이렇게 닫고. 그러면은 이 펑션들은 아규먼트가 셀프가 들어갈 수가 있고 셀프 혹은 레프 셀프죠 주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메소드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경우는 메소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셀프로 가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associated function 이렇게 냈습니다. associated function 그래서 어떤 하나의 타입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죠. 어떤 하나의 데이터 타입은 다수의 하나 이상의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데이터 타입의 종류는 무한히 많잖아요. 그렇죠? There are numerous 데이터 타입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어떤 같은 역할을 하는 메소드들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메인셔라고 그럴까요? some method.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펑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많고 그렇다 보면은 각각의 타입들은 각자의 메소드를 가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펑션들 예를 들어서 가령 i32와 그리고 i64나 그리고 f64나 혹은 u 뭐 16이나 얘네들은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비슷한 애들이니까 어쩌면 얘들은 비슷한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may have similar method.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일일이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걔들의 똑같은 메소드를 얘한테도 정의해주고 인풀하고 얘한테도 인풀하고 얘한테도 인풀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로 어떤 트레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이름으로 어떤 sum 뭐뭐뭐 sum function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몽땅 그러니까 i32, i64 이런 애들이 공유하는 어떤 펑션들을 쭉 정의를 쭉 나열을 할 수가 있죠.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단지 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을 다 얘들이 공유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복적으로 똑같은 메소드들을 얘한테도 하고 얘한테도 하고 얘한테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논리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은 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코딩에 있어서 공산주의 비슷한 거예요. 사회주의 비슷한 겁니다. 코딩의 어떤 소셜리즘입니다. 비슷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를 공유하자 비슷한 것은 예 그래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 실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예제들만 같이 뽑아서 한번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인가요? 맞나요? 다시.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struct라고 해서 animal 새로운 타입입니다. 하나의 모든 struct 정의는 그 자체가 타입이에요. a new type 타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i32와 같은 그런 타입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얘의 필드는 이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도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이건 좀 말이 좀안 된다. 보통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제 자체가. 도그라고 하는 타입 스트럭트가 있고 트레이트를 애니멀로 줘야 되겠죠. 왜냐니까 도그가 애니멀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애니멀, 모든 동물들은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달릴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도그뿐만 아니라 독도 공유하고, 그리고 캣도 이럴 수가 있고, 홀스도 이럴 수가 있고, 모든 동물은 아니네. 일부 동물이 되겠군요. 그래서 애니멀, 썸 애니멀이라고 합시다. 썸 애니멀. 썸 애니멀. 그러면 말이 되네. 그죠? 아니다. 인플 애니멀 다 바꾸줘야 되는구나. 저 위를 바꿨어. 그다음에 또 그죠? 인플 썸 애니멀. 자, 됐습니다. 자, 일부 동물이 됩니다. 모든 동물이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뱀이나 뭐 박쥐나 못 달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은 달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썸 애니멀로 바꿨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일단 말이 돼야지 코드도 일단 영어인데 말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부 동물들은 이렇게 바크, 짖거나 뭐 히히힝 하거나 음매하거나 뭐 그걸 바크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소리를 내고, 그죠? 바크보다 사운드가 낫겠네. 사운드라. 소리를 낸다. 그죠? 그럼 밑에도 바꾸셔야 되겠네. 도그, 사운드. 자, 다 바꿨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트라 해서 some animal이라는 트레이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 타입을 이 트레이트를 implement 한다라고만 하면 그럼 여기에 있는 펑션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쓰느냐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도구를 만들고 도구에 로브 이름을 로브라고 해 그렇고 우리 집 강아지 뭐 로브를 합시다 일단. 자, 로브라고 하는 동물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새로운 어떤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든다 합시다. 이번에는 캣이에요. 캣이라고 데이터 타입이고 얘 이름도 스트링이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죠. 이번에는 판순이.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판순이에요. 판순이. 얘는 캣입니다. 캣이고 이름은 판순이 순이 투스트링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밑에다가 그대로 하죠. 그래서 판순이 수우니 점 뭐예요? 그런 다음에 점런 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이 동작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판순이 점 런. 에러가 떴네요. 왜 에러가 떴나요? 노 메소드 네임 런. 그렇죠. 임플멘트를 안 해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썸 애니멀에다가 캣도 임플멘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캣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들은 전부 다 뭘할수 있느냐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트레이트 썸 애니멀을 트레이트에 있는 메서드들이죠. 메서드들을 불러와서 자기 것인 것처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판순이가 고양이가 뛰는 것과 강아지가 뛰는 것과 소가 뛰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디폴트 값을 덮어서 독의 경우에는 이렇게 뛰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뛰게끔 또 우리가 새로 위축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죠? 뭐 크롤링이라고 그럴까요? 크롤링.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결과 어떻게 나오나요? 처음에 로버는 러닝이고 그리고 판순이는 살금살금 고양이 기듯이 크롤링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여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타입들이 있고 그리고 and will be죠. will be. 마찬가지 앞으로도 또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데이터 타입들이 enum이나 struct나 뭐 array나 그 각각이 다 데이터 타입이니까 데이터 타입의 종류는 무제한입니다. 그죠? 그리고 some of them 그 중에 일부는 비슷한 것들은 some method 그죠? 일련의 어떤 메서드들을 공유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메서드들하고는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메서드죠.
달린다거나 걷는다거나 뭐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각자가 각자의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들은 하나로 만들어 놓자. 공유해서 디폴트로 쓰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트레이트,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 may have a default method. 그죠? 그러니까 디폴트로 메소드를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 이게 디폴트예요. some animal. 그래서 사운드와 런이라고 하는 디폴트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각각의 타입 and each type. each 데이터 타입입니다. type may use the default입니다. default methods. 그죠? define the a trait. 어떤 트레이트에 정의되어진 디폴트 메서드. 어떤 트레이트예요? which the data type have implemented. implemented. 문장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하나의 트레이트는 여러 개의 디폴트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이 뭐예요? 이 트레이트에 정의된 디폴트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타입이 이것을 그 뭐예요? 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좀 전에 같은 경우 제가 판순위를 만들고 판순위를 some animal에 임플멘트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게 없으면은 임플멘트 하지 않으면은 밑에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죠. 물어뒀나요? No method name run found for struct cat. cat이라고 하는 struct에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trait라고 하는 것은 뭐란 말이에요? trai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서드들입니다. 메서드를 여러 타입들이 공유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한 곳에 몰아둔 거예요. 묶어둔 거죠. 그룹화해 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furthermore 나아가서 furthermore each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 may 그러니까 덮어 쓰는 거예요. 또 이전에 디폴트가 아니라 디폴트 대신에 자신만의 메소드를 새로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may redefine라고 그럴까요? define in a method in the trait which it implemented.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있는 이 경우 도구의 경우 어떻게 했나요? 해서 some learn 도구나 cat 다 learn을 새로 자기에게 맞게끔 새로이 정의를 했죠. redefine. redefine.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니까 뭐 어떤 트레이트가 항상 디폴트로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해 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일부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이 의무적으로 각자의 메소드로서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